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다육이 구매했더니 흙을 털어 받았습니다. 화분 샀더니 어디가 좋은 흙이 파는지. 그래서 바로 이화랜드에 흙을 구매하러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육이 플러스 화분 사면 흙도 준대는데 맞습니다. 바로 그 소문난 예쁜 화분, 오늘 꽃 화분 사각. 제가 식재했습니다. 예쁜가요? 이렇게 예뻐요. 그리고, 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는 데는 뭐가 좋다? 흙이 좋습니다. 흙이 좋습니다. 자, 쑥쑥이라고 불려지고, 자, 여러 매체에서 취재해가서 정말 다육이를 정말 잘 키운다. 그래서 쑥쑥이. 자, 구독자님들, 이렇게 6만 원 이상 구매 시 2kg 하나 드립니다. 12만 원 이상 구매 시 5kg 드립니다. 24만 원 이상 구매 시 10kg 2만 원짜리 드리는데 택배비는 제가 쏩니다. 자, 쑥쑥이가 얼마나 좋으냐면, 이렇게 나는 농부다 NBS 농업 방송에 제가 출연했습니다. MBC의 생방송 오늘 저녁 제가 출연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영상입니다. 제가 출연한 영상. 자, 다육이 잘 키우기로 이미 여의도까지 소문이 난 그런 쑥쑥이를 선물로 드리고, 추가 구매하면 쑥쑥이는 무조건 택배비는 구독자님이 내는 겁니다. 자, 제가 꽃 화분 사각을 딱두 가지만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요? 아이고, 저 다육이하고 어울리나 한 번만 봐라. 한 번만 봐드립니다. 자, 꽃 화분 사각 1번은 모두 다 7.5cm, 우리가 이색 포트, 빨간 포트라고 하는 아이들이 심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이구, 이뻐라, 이거, 이뻐라. 자, 제가 사이즈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자, 사이즈 봐요. 8cm. 어머, 거꾸로 이렇게 돼요? 자. 자, 갑니다. 자, 8cm. 맞지요? 자, 8cm, 8cm. 그리고 높이는 얼마큼이래요? 자, 높이는 갑니다. 자, 이렇게. 자, 7.5cm 정도. 7cm, 7.5cm. 자, 구독자님들, 제가 한 가지만 다시. 크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림이요? 자, 요런 그림이 갑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아이고, 세상에, 하나.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흙이 좋습니다. 얇아요. 끝내줍니다. 하얀색 바탕인데, 제가 요 아이들 전부 저면했어요, 오늘. 저면한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예쁜. 그 다음에 굽다리 있어요? 짜짜잔짠. 배수 있어요? 세상에, 이뻐요. 가격 얼마? 하나 6,000원, 5개 하면 3만 원, 10개는 6만 원. 10개면 쑥쑥이 2kg 보내겠죠? 2kg가 요거예요, 2kg. 어머 세상에, 자, 쑥쑥이 2kg 가잖아. 이게 2kg예요. 어머 세상에. 그리고 제가 베란다는 어떻게 말해요? 소림마사하고 동량으로 섞어 쓰시오. 그러면 충분히 10개 심고 남습니다. 모자라요? 이 사이즈로, 이 사이즈로. 이 사이즈로 10개 심고 남습니다. 자, 얼마나 예뻐요? 꽃화분 사각 1번이요. 요 앵수정이죠? 하월시아.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핑클루비. 자, 식재한 화분 보니 어때요? 아이고, 진작에 이렇게 할 것이지. 그동안에, 맞아요. 아이고, 여기저기 방송국에서 와서 자꾸 찍어달라고, 함께. 자, 요거는 연등입니다. 자, 5월 8일, 아니, 초파일날 이렇게 심어서, 맞아요. 가시는 분들, 갖고 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등을 7.5cm 포트짜리를 제가 식재했습니다. 자, 그림은, 박스가 뜯을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찰칵. 꽃 화분 사각, 8 곱하기 8 곱하기, 높이는 7.5cm, 하나는 6,000원, 10개 6만 원. 맞습니다. 자, 아유, 이뻐요. 자, 그 다음에, 딱,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자, 그리고 제가 큰 사이즈는 주문 들어갔습니다. 주문 생산 들어갔습니다. 자, 요 사이즈가 꽃화분 사각 2번입니다. 꽃화분 사각 2번. 자, 사진 찍으실래요? 자, 아이고, 세상에. 꽃화분 사각 2번입니다. 어머, 예, 꽃화분 사각 2번. 자, 제가 이렇게, 어유, 저, 예, 자, 그, 이 사이즈 잽니다. 사이즈. 자, 요렇게. 몇 센치예요? 어유, 11cm. 어머, 10.5, 11cm 맞죠? 자, 그 다음에 높이요? 높이는 여기서 한 번만 잽니다. 10cm.
9.5, 10cm. 어휴, 세상에. 9.5, 10cm 정도 되죠? 높이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구경 갑니다. 흙이 좋습니다. 짠짠짠짠짠. 요런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굽다리 있습니다. 이렇게 배수 확실합니다. 자, 하얀색이요? 걱정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이 아이들 오늘 저면했어요. 아침에 제가 식재하고 지금 오후 5시인데, 맞아요. 저면 관수해서 물 빠진 다음에 지금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면 관수한, 자, 화분 갑니다. 어때요? 아이고, 그러면, 궁금증 해결됐습니다. 자, 그리고 꽃화분 사각 2번으로 주문하면 되고, 자, 10.5 곱하기 10.5? 예. 그리고 높이는 9.5cm. 종이컵이요? 갖다 대면 요 정도. 어머, 대, 짜자자잔, 짠짠짠. 자, 그림은 요렇게. 자, 그림은 박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없고 제가 5개를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꼭 그집 그림이 좋다 하면은 집 그림은 제가 모아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며칠 기다리시면 돼요. 왜냐면 다른 박스 뜯으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어때요? 꽃화분 사각 2번입니다. 하나 12,000원, 5개 6만원입니다. 3개만 갖고도 총, 아유, 5개 6만원 사셨죠? 그 다음에 요거, 10개. 예, 6만원 사셨죠? 12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쑥쑥이가 얼마나 가요? 요렇게, 요렇게. 5kg짜리예요, 이게. 요게 2kg. 이게 6, 5kg. 그러면, 10개, 15개 충분히 심고, 남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꽃, 화분, 사각. 1번, 2번 소개했고, 맞아요. 인천 최수종? 자, 그 흑사장님 영상 보러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저희 이화랜드의 입구에 들어서는 정경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맨 먼저 우리 집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해주는 얘기가 기가 막히게 잘 키운다야. 흙이 좋아서 그런 거야? 맞습니다. 그 쑥쑥이를 오늘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종이컵 보이시나요? 저 종이컵 사이즈? 여기. 종이컵 보이잖아요? 얼마나 큰 대품의 창, 얼마나 잘 달구어진 국민이 바로 쑥쑥이가 그 비법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흙이 좋아서 그렇다고 구독자님들께서 입소문 내주는 바로 그 쑥쑥이 흙 영상 이어가겠어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다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제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10가지 재료에 살균, 살충, 질석, 무름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기계에다 넣고 돌려주시면 되죠. 어머,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짜자잔, 짠짠짠.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오, 그리고 소림마사.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요 어머 세상에, 야는 뭐래요? 창흑, 창흑.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이렇게 잘 키우나이? 자,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2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창흙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10,000원입니다. 10kg는 20,000원. 쑥쑥이만 구매 고저 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000원. 두 박스 다 그러면 8,000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얘 3kg에 10,000원씩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아가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 씻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창흙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금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맞아요. 비타민이고 소자는 5,000원, 대자는 10,000원입니다. 칼슘은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자, 그다음에 요 다육이 볼 소자는 제가 잎꽂이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다육이 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cm예요. 높이도 9cm겠죠. 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 10,000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15,000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0,000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다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다음에 나는 더큰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5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하나에 2,000원, 다섯 개 하면 10,000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다섯 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으로 다 흰색하고 구분이 되죠? 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 같은데, 예, 색상만 보라 달라, 연두 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천 원. 한 장에 1,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삽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삽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관수하는 거는 저면 통이에요. 자, 삽목판 37 곱하기 53은 4,000원. 저면 통은 37 곱하기 53이 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출연해서 전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쑥쑥이 영상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